지금 두 시간 하나 둘 셋. 간다. 오. 오. 치즈 지대로. 치즈 지대로. 오 예. 오 예. 내가 자주 나오니까 연예인 같아. 엄마의 둘째 딸이야. 아침 이거 먹어. 이거 먹을까? 호호호호. 호빵. 호빵을 드시네. 이렇게 먹어야지 따뜻하게. 맛있어? 비닐을 씌워서 만든 대형 수도 안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날급형 700여만 원인데요. 형상 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팀일 때 딸이 배가 고픈 듯 자꾸 울자 서현씨 역시 한 국정과 함께 국외 요리방문들 또 한 개 저희 아침 디어파인 요거트에 벨라트 딸기 그리고 솔단밥 불배치 오렌지 계란 두 개 토마토 안녕하십니까 꿍이 안녕 여러분 저는 곧 PT로 운동을 가야 되고 택배 하나를 같이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또 대박이다 이렇게 또 맛있네 그리고 제가 아노라 쿠드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 샀거든요. 진짜 이쁘다. 아노라 쿠드, 오 진짜 이쁜데요? 짱예잖아, 짱예.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운동 나갈 때 막 코딱지게 입을 만한 게 필요했는데 바람막이 같은 게 필요했는데 런닝할 때랑 산책할 때 딱이다. 너무 이쁜데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하시길래 샀거든요, 아노라 쿠드. 그냥 춘타 운동복이랑 갈아입고 와볼게. 여러분, 이것 봐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쁘죠, 노란색. 제가 지금 안에 후드 입고 입어서 조금 붕붕 했었는데, 너무 이뻐요. 여기 지퍼로 돼 있어서 핸드폰 넣고 뛰기도 좋고, 등산 갈 때 딱이랑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전 이제 운동을 가보겠습니다. 오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둘씩 제 방꾸미 소품들? 베개들? 도착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한 번에 모아서 방꾸미 영상 룸투어 때나 아니면은 따로 소품 소개 영상 찍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 그냥 침실이고 옆에 방이 작업실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운동 갈게요. 둘 셋 넷 마지막 이틀역에서 시킨 거 광교 갤러리아에 여러분 저 교정도 빼고 왔어요 지금 먹고 있는데 안 껴서 너무 행복해 축하해 생각보다 안 껴요 위에 위에 좀 저도 안 껴 그래? 너무 행복해 저녁 먹고 언니 씨의 초코퐁당이 승리에 나온 거 와서 그거 먹고 안 돼 요즘 펜트하우스에 빠져서 원부터 보고 있어요 이게 나 짱 좋아하는 소스 발라서 먹어 시야상사 호박 좀 이따가 킬게요 후식 먹을 때 식구땡 초코퐁당이 어느 시에 예 영롱해 빼빼로 비스코트 진짜 맛있었는데 약간 그거 휘낭시에 보죠 초코 맛있는 거 아시죠? 좀 더 커졌어요. 먹어볼게요.
더 잘 부스러지는 느낌? 뭔가 빵 맛보다 초코 맛이 조금 더 세요. 얼린 지 몇 시간 꽤 됐는데도 속이 촉촉해요. 초코가 워낙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너무 좋아. 근데 겉바삭함은 조금 없고 진짜 파운드 케이크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생도맛? 이거 아시죠? 뭐야호! 그만큼 재밌다는 거지. 진짜 그냥 초코 파운드. 이렇게 탔을 거면 앞으로 각자 알아서 봐. 최고의 저녁이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 저는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알로에도 마시고 아침을 먹으려고요. 깨끗해. 느낌이 이상해요. 앞에 안에 유지장치만 붙였는데 제 카메라에 있는 모습도 없을까. 저는 아침은 투게이 누나에다가 요즘 잘 마시고 있는 소이킹 꿀두유라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콩국물 같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랑 닭가슴살 단백질 넣어갖고 먹으려고 합니다. 진짜 완전 꾸덕해요. 이게 그냥 두유도 있고 꿀두유가 있는데 꿀두유는 꿀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두유도 좀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해요. 그냥 보기에도 진짜 꾸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먹은 두유 중에 제일 꾸덕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아침을 엽니다. 이 뚜기누나 흑임자도 맛있어요. 피콩바 흑임자랑 비슷한데 보이도는 조금 달달한 편이니까 그냥 두유가 더 담백하거든요. 이 꿀두유는 간식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을 두유예요. 딴 거 먹으면서 오늘도 아침을 엽니다. 지금 7시 반이에요. 오늘 조금 흐리네. 오늘 약 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운동도 가고 갔다가 편집도 하다가 할 일도 있어서 그것도 하고 하다가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아야! 예쁘고 닭띠 존나.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걸.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토망고라고 스테비아 토마토거든요. 이거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까 운동 갔다 와서 씻고 화장까지 간단하게 했고 약속 갑니다.
서촌으로. 오늘의 룩은 아직 꾸미기 전이라서 빈 방에서의 ODD. 히피디피에서 산 니트랑 가디건. 이거는 양이 옷장인가? 거기서 산 것 같아요. 나가볼게. 지각했어. 헬로. 어디 앉으면 되나요? 짜라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신난 다리. 잘 먹겠습니다. 나 얘부터 볼래. 빨리 드세요. 어때? 무슨 맛? 먹자. 맛있지? 어때? 어때? 어떠세요? 맛있지? 이거 뭐야? 두부? 너무 미운 거 아니야? 맛있어. 오늘 튀긴 거. 이거 미워? 맛있지? 맛있어? 너무 간다. 맛있어. 아니, 이게 더 맛있는데? 나 오늘 왜 이리 맛있지? 처음 오늘 진짜 크게 말해줬다. 오늘 내가 뭐 역대급으로 큰데. 맛있죠? 똑같아. 이탈리 버섯. 이탈리 버섯. 예뻐. 역시 튀기면 다 맛있다. 이거 초코라. 제가 그때 오면 나쁜 생각 하시거나 그런 거. 브로콜리도 튀기셨네. 약간 잘못된. 튀긴 거구나. 나도 잘 모르겠어요. 브로콜리 튀기니까 정말. 그러니까 나 진짜. 앞으로의 빵집. 야, 군고구마 케이크 무슨 일이야? 군고구마도 너무 맛있어. 에이, 이거, 야, 야, 와, 와, 와. 비켜? 합니다. 자, 합니다. 시작. 와우.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그리고 먹어. 야, 이거 진짜 팝의 초콜릿 느낌이다. 진하다. 진짜 체리가 있네, 체리가. 먹어. 진짜 체리인데. 나 그렇게 안 난 것 같아. 맛있다. 야, 이거 근데 팥이 이거 미쳤어. 오래야. 야너야 이거 너 취향이야. 맛있다. 와, 미숫가루 맛나. 야너이 크림 안 먹었지? 응. 장난물. 와, 미숫가루 맛나. 여기 팥을 잘한다. 야, 통팥이다. 야, 국감도 몰라가 있고 센스가 좀. 야, 맛있다. 아니 진짜 쑥 한만 아니면 언니 쑥린이지. 아니야, 나 이제 쑥 중급자야. 진짜? 나 쑥 얼마나 좋아하는데. 초급자. 아니, 그렇게 안 진한데? 응, 안 진한데. 그냥 빵 같아. 쑥떡 같아. 나는 쑥떡. 먹었을 때 딱 그 중에 약간 달달한. 맛이. 오? 고급진 느낌? 응. 솔직히 죽겠는데? 아, 그니까. 나 이 팥이 터질라고 그러는 게 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난 이거 너무 좋다. 사가고 싶다. 1위에서는 못 먹겠다. 1위가 좀 진해? 그 스콘이 진짜 세대네.
얘기. 오늘의 마켓컬리. 내가 요즘 잘 마시고 있는 소이킨 두유들이랑 과일이랑 오이랑 샐러드랑 오늘 두부유부 조합 해먹을 거라서 요거 조합이랑 제가 짱 좋아하는 샤인마토 동물복지 닭가슴살. 저는 닭가슴살 시킬 때 무조건 동물복지로 시켜요. 끝! 오늘도 계획을 짜면서 시작해봅시다. 빨리 방이 제대로 책상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토요일. 오늘은 집에서 할 일들을 해야 돼요. 편집하고 편집을 오늘은 빡세게 해야 돼서 짐을 먹어볼까요? 오늘 아침도 소이킨 꿀두유에 뚜기놀라 확인자에 계란 두 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죠. 짱 맛있어. 진짜 꾸덕하다니까요. 보면 꾸덕해. 보이세요? 대박. 진짜 콩물 같아요. 콩물. 오늘도 차. 이건 어제 만난 수연이가 만들어준 인절미볼인데 먹어볼게요. 제가 이 친구 인절미볼을 진짜 좋아해요. 맛있거든. 야, 진짜 맛있다. 자기 입으로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역대급이라 했거든요. 맛있네. 역대급 맞네. 진짜 진해. 고구마 해줘. 야, 이거 여러분 드셔보세요. 소금 채소? 진짜 맛있다. 하는 거. 하지만 한 단계 성장했기 때문에. 점심으로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던 두부 유부초밥 해먹을 거예요. 짱 간단하거든요. 이거 초장두부 물기 좀 빼온 거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저는 한번 쭉 짜주고 사용하거든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해 먹을 거예요. 다 했고 이렇게 F에 185분 구워서 먹어보려고요. 조금 덜 됐길래 F가 한 10도 해줬거든요. 와, 맛있겠다. 노릇노릇. 귀엽지 않나요? 냄새 대박임. 짠, 맛있겠죠? 두부 유부 초밥 F급. 매일소풍 샐러드랑 같이 먹을 거예요. 참치 샐러드. 예. F급판 유부 초밥. 겉에가 바삭바삭해졌어. 찰칵. 훨씬 맛있는데요? 참치가 먹어요. 꿀맛. 짱 맛있다. 앞으로 구워 먹기만 할 것 같아. 약간 속은 촉촉하고 겉은 조금 바삭하고 이거는 좀 더 덜 질겨졌어요. 제가 규정을 끝내서 더 잘 먹는 건가? 바삭바삭. 겉에가 타서. 참 맛있는 참치. 이렇게 참치 올려서
되게 많은데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김치찌는 사실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후식 빵원스타 초코 퐁당의 언니씨의 내 사랑 뿅. 바로 식후증 때려줘야죠. 이 초코 이 꼬다리 부분을 이렇게 먼저 먹어줘야 돼요. 진짜 고급 초코 같아. 고급. 완전 얼마가 처음이거든요. 초코 진짜 재밌어. 달달한 초코예요. 진짜 달달한 편인데 시크땡 맛이에요. 이렇게 먹고 싶어. 아메리랑 마셔야 되는데 먹어야 돼.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저는 빠하니스타의 진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이 없는 표정은 막 나오지 않았을까? 거의 9년 만에 첫 그 매우 필요한 거예요. 구하기도 힘든 비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아? 여유식이 초코가 조금 두꺼워서 이 언니 씨의 맛이 묻히는 편인데 저는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좋아요. 반가리도 하고 새로운 품도 신고. 내가 약장이 없으니까 좀 싸우고 싶다 보니까 배고파하기 싫어. 내가 양이 많이 없어. 약할 때는 약은 없는데 약이 많이 없어. 뭔가 저리 부리 뭔가 급여활동 뭔가 가고 꾸며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짜증을 낸다니 내 성격상 신경 쓸 게 많아. 맛있는 점심과 후식이 오늘 뜨드니 기운이